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. 충북에서도 13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요. 피해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진희정 기자입니다. 이 아파트의 세입자 상당수는 보증금을 떼이고 내쫓길 처지입니다. 4년 전 분양업체와 전월세 계약한 뒤 장기 미분양 세대에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효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. 분양업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겁니다. 소유권이 분양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때 은행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. 세입자들은 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합니다. 들어올 때 확정일자 등이 받았었고 뭐 정확하게 그 전월세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희가 불법 임차인일 뿐 임차권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.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 구제 신청한 이 아파트 세입자 37명 가운데 3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. 현재까지 제도권에서 인정한 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32명.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대출 중심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. 기간도 짧고 신용도도 그렇게 짧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오히려 희망고문에 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. 국회는 이른바 선구제, 후회수 방식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피해 주택을 판 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식입니다.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 해달라는 것. 전재산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. 특별법 적용 기간인 내년 중순까지 정부가 예상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3만 6천여 명.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